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탑 7! 어떤 빌딩이 가장 높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7위 세계무역센터. 미국 건국을 의미하는 독립선언서가 서명된 연도를 의미하는 546m. 2001년 9.11 테러 공격으로 파괴된 트윈타워의 북쪽 타워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6위 롯데월드 타워. 지상 123층, 지하 6층, 높이 554.5m로 대한민국 초고층 빌딩.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며 7성급 호텔과 오피스텔도 포함되었습니다. 5위 골딘 파이낸스 117. 지상 117층, 지하 3층, 높이 597m로 중국 텐진의 초고층 빌딩. 작년 2020년에 완공되었으며 사무실과 호텔이 입주 중입니다. 4위 핑안 파이낸스 센터. 지상 115층, 지하 5층, 높이 600m의 중국 선전의 초고층 빌딩. 상하이 타워를 꺾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유명해졌지만 비행 경로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안테나와 철탑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3위 알베이트 타워. 지상 120층, 지하 5층, 높이 601m의 사우디 초고층 빌딩. 세계에서 가장 넓은 건물이며 제일 높은 시계탑. 이 건물의 시계는 25km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위 상하이 타워. 지상 128층, 지하 5층, 높이 632m의 중국 상하이에 있는 초고층 빌딩.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보다 200m 작음. 상하이 타워는 초당 18m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가 있음. 1위 부르즈 할리파. 지상 163층에 높이 828m의 두바이에 있는 현재 세계 초고층 빌딩. 건설사로 한국의 삼성물산이 참여했고 공사비 약 4조 4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국의 롯데월드 타워를 비롯해 한국 내도 가보지를 못했는데 부르즈 할리파를 너무 가보고 싶네요. 거기 꼭대기 올라가면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게 보이네요. 근데 이 정도면 뭐 롯데월드 타워도 당연히 구름 보이겠죠. 그렇겠죠. 이 4조 4천억이 들어간 빌딩은 얼마나 거대하고 호화스러울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순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